선생님,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뭐, 이름, 이 한자는 이름을 쓰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어떤 건지 구독자분들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늘은 기역부터 가겠습니다. 네. 기역 중에서 이제 쓰면은 안 되는 한자들. 자, 첫 번째. 오를 가. 큰 불운이 들이닥칠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를 가는 쓰지 말아야 한다. 뜻은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있는 속뜻은 쓰면 안 되는구나. 왜냐? 큰 불운이 닥쳐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두 번째. 첫째 강. 강씨요? 아니 강씨가 아니라 아, 첫째 강. 기역을 가고 있잖아요. 네. 첫째 강. 관제, 구설, 질병으로 고생을 하실 수가 있다. 이미 이름에 쓰고 계신 분들은 조금 한자만 좀 바꾸셨으면 좋겠거든요. 뭐 똑같은 강자가 됐던 가자가 됐든 나자가 됐던 한자 뜻만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편안할 강. 뜻은 뭔가 편안하대. 근데 중요한 거는 인덕이 부족해서 조금 불운이 있을 수가 있다. 사람으로. 그리고 네 번째, 경사경. 내리막 탈수 있다. 아니, 경사경. 허례허식을 좋아하고 배우자 보기 부족하다. 그리고 빛광자. 이거는 나도 공부를 하다가 안 건데 이제 찾아보고 하다가 알았죠? 빛광자면은 빛나는 거 아니에요? 허나 이 뜻에 다르게 부모의 덕이 없고 배우자 복도 조금 많이 모자랄 수가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요? 나도 이건 되게 의외였어요, 찾아보면서. 그리고 아홉 구자. 숫자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름에 끝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피해 주셔야 하고. 땅 이름 구. 단명의 위험이 있다. 조심하시고. 국화 국자.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외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때 외로우면 안 되잖아요. 외로울 수가 있으니 이것도 피해 주시고. 나라 국자. 일의 성공을 누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요 한자들은 피하셔서 뭐 장명을 이제 하시거나 하실 때도 아이 이름을 지시거나 하실 때도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름에 이미 있으신 분들은 한자 뜻을 조금만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